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귀가 아닌 몸으로 먼저 듣고 귀 가다가 눈 마주치는 완벽히 낯선 사람과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저를 더욱더 갑부훈으로 만듭니다.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난 사람들에서는요. 온몸으로 인사하는 사람들. 다국적 무경계 예술팀 사이거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자유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구중과 개구쟁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 사이거스를 소개합니다. 팀 사이거스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Alright. Before we get started the interview thing, would you please say hello to peopl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거스 팀입니다. 자, 우선은 사이거스 팀은 어떤 팀인지 그리고 어떤 팀으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이거스 팀은 제주에서 5년 전에 결성이 된 문화예술 팀이고요. 문화 다양성과 문화 융합을 그 팀원들의 색깔을 담아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팀 활동은 거리예술 프로젝트고요. 거리예술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4년차 진행하고 있는 비바 스트릿이라고 합니다. 네, 비바 스트릿은 제주 시내 뭐 시청이라던가 신제주 바오젠 거리, 저희가 해프닝식으로 거리 예술을 매회 컨셉을 바꿔가면서 보여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의 주 무대는 바로 거리입니다. 관객들을 만나며 새로운 자양분을 채우는데요. En fait, que le feedback, généralement, les gens sont plutôt timides ou ont plutôt peur de venir nous voir directement. C'est assez rare, donc généralement, ils s'échappent, quoi que ce soit. Donc, on n'a pas le feedback comme ça. Et le feedback qu'on a, il est plutôt de loin. On va plutôt recevoir un message, on va plutôt avoir quelque chose. Mais le meilleur feedback qu'on ait, c'est dans tous les cas le fait de voir en fait l'audience directement réagir, que ce soit au niveau du regard, que ce soit au niveau de la personne qui va pleurer ou quoi que ce soit. Une personne, par exemple, qui va se lever pour partir, c'est un bon feedback. Ça veut dire qu'on a ou elle s'emmerde, mais c'est bien de l'avoir emmerdée. De toute façon, on lui a donné quelque chose. Si on voit la personne pleurer, ok, la personne a été touchée. C'est comme ça, il n'y a pas de souci. 사이거스의 연습실은 많은 이들의 영감이 솟구치는 곳입니다. 사이거스의 예술은 함께할 때 더 빛이 납니다. Before I come to Jeju, I was no artist, no performer at all. Like I was just normal person and I didn't learn anything about performance. But after come to Jeju Island, I met them and I started performance. So I want to spill out. Like I want to show, I want to express like this feeling for everyone. So it's my really important point. And then that's why I keep going to do performance and then be in Sarugos. 반복되는 일상에 선물이 되어줄 사이거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제주 4.3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과연 제주 4.3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점에서 출발한 전시, 청년 작가분들, 4.3을 안 했던 작가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4.3의 구체적인 주제를 40개를 드렸습니다.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 조각이든 회화든 자기 작업으로 4.3을 좀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주문을 드렸고요. 그 결과로 지금 작가 20분, 작품 33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역사가 담긴 작품은 희미해져가는 기록들을 되새기며 훗날 새로운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 작품 하나하나에 4.3의 중요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작품만 보지 마시고 작품 옆에 캡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4.3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캡션하고 작품하고 교차해서 잘 보시고요. 저희가 2층에 전체적인 작품들을 보면 4.3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상설 전시실이랑 저 2층 이 미술 전시랑 같이 좀 결합해서 보면 더 좋은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를 지나 예술로 기억될 그날을 만나보세요. 제주 미술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제주 작가 조명전 99+1.
공간에 대한 구분을 저희가 관람객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떨까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의 방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품의 특히 평면 회화의 작품의 뒷면이 어떨까 뒷부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품을 입체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번 전시는 제주 미술의 흐름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제주 작가들이 도내외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마련된 전시입니다. 저희 도립미술관이 역할 중에 하나가 제주 미술사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처음 개관 전시 때 제주 작가들에 대한 전시가 개괄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저희가 10주년을 마련해서 제주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전시를 꼭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 번 더 제주 미술사에 대한 정리가 있었으면 해서 저희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작가와 관객이 만나 완결되는 제주 미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4.3과 제일 제주인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멈출 수 없는 기억이 일본어 DVD로 나왔습니다. 일본어로 이거를 좀 번역을 해서 일본 사회에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었고 4.3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앞으로 4.3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즉 4.3에 대한 역사적인 정명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이 한국어를 잘 할 수 없는 제1제주인의 3세나 4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Hey, listen up. This young lady here is running the marathon. So skip around. 사랑꾼 커플 제프와 에린. 제프는 에린의 마라톤 출전을 응원하러 함께 경기장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비극. 제프가 있는 결승점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제프에게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제프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린을 위해 다시 일어나려는 제프. 영화 스트롱거입니다.